97년 7월의 프놈펜. 킬링필드의 현장 캄보디아가 다시 총성에 휩싸였습니다. 나나리 제1총리와 훈센 제2총리 간의 권력 다툼에서 비롯된 이 상황은 나나리 총리의 국외 탈출과 훈센 총리의 표면적인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안정한 기운이 캄보디아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오랜 내전으로 바닥난 경제는 고통 속에 살아온 캄보디아를 벼랑으로 몰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캄보디아의 현실. 그 힘겨운 나날 속에서 젊은 캄보디아 의사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캄보디아의 아침 5시. 이 시간이면 순타카나 씨가 동료들과 함께 출근길에 오릅니다. 프놈펜에서 일본 국도를 따라 2시간을 달리면 킨스바이 지역이 나타납니다. 순타카나 씨는 킨스바이에 있는 어린이 구호계획 사무실에서 일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선명해로 알려진 월드비전의 도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42살의 순타카나 씨는 지난해 20년간의 의사 생활을 청산하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변변한 치료 한번 받아보지 못하는 가난한 이웃을 위해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직원 7명과 함께 킨스바이 지역에서 어린이들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The project goal is that to help the government in the reduction of mortality of infant and mother. Yeah. And the purpose is to assist the Ministry of Health government in implementing the primary healthcare project, particularly the minimum package of activity in the district of Kinsbai. Yeah. 킨스바이 어린이 구호 계획은 킨스바이 지역 47개 마을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코기톰 마을에 의료 지원을 나섰습니다. 메콩강을 끼고 농사를 주로 하는 이 마을에는 500가구 3천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우기가 시작되는 요즘, 많은 아이들이 앓고 있을 뿐 아니라 식량 부족으로 영양실조까지 겹쳐 의료진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So we need to send the team and project staff to go to the village level, from village to observe, to help, to assist the communal health worker there, to do the prevention and curative to the grassroots people, particularly women and children. Yeah. 이동 진료팀은 보통 4대 명이 한 조를 이룹니다. 꽉 짜여진 일정에 따라 움직이는 이들의 방문은 한 달 반에 한 번꼴로 이루어집니다. 진료팀은 교육과 예방 접종을 통해
각종 질병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예방 활동을 주로 합니다. 캄보디아의 우기는 아이들에게 가장 위험한 계절입니다.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항상 물에 젖어 있는 데다 아침 저녁이 다른 기온 차이로 아이들이 각종 질병에 노출되는 시기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폐렴, 디프테리아, 설사병 등에 시달립니다. 가족 계획은 이동 진료팀에게 맡겨진 또 하나의 몫입니다. 캄보디아의 가임기 여성은 평균 67명의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나 노동의 대부분을 여성이 떠맡는 농촌에서 빈번한 출산은 어머니의 건강을 해칩니다. 여성 보건뿐 아니라 돌봄 없이 내던져지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가족 계획은 필수적입니다. 4명 이동 진료팀이 500명이 넘는 마을 사람들의 건강을 다 돌보기는 힘든 일입니다. 정부와 지역사회, 각종 비정부 단체들로부터 협조를 받고 있지만 일손이 크게 달립니다. 모자라는 일손을 메워주는 가장 큰 힘은 자원봉사자들입니다. 킨스바이에서는 현재 100여 명의 여성이 자원봉사자로 나섰습니다. 의료 행위에 익숙하지 않은 마을 사람들이 진료팀에 접근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까운 이웃이기도 한 자원봉사자들이 다리 역할을 하고 있지만 마을 사람들이 협조와 신뢰를 얻는 데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The most difficult thing is that we need to convince people to the benefit of the health program. This is a part of the sustainability of the project after the project phase over in the next 4 years. So it has a lot of taboo among the people. People always believe to the spirit. People always believe to what the ancestor did. Yeah. So they did not trust to the new discovery of the science. So we need to demonstrate to show them what is wrong, what is right. 마을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다가오도록 진료팀은 그들이 삶 속으로 들어갑니다. 베푸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하는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한 방법이 가정 방문 진료입니다. 진료팀 보조 요원으로 일하는 비스나 씨는 매일 속 씨의 집을 찾아옵니다. 속 씨의 세 살 난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입니다. 속 씨의 아이는 세 달 전 홍역 예방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접종 며칠 후 설사병에 감염되면서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부모는 아이를 푸놈펜에 있는 큰 병원으로 옮겼지만 엄청난 비용 때문에 퇴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스나 씨가 가정 방문 진료를 시작한 지 두 달째. 이제 아이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ពីព្រោះយើងចង់ផ្ដល់សេវាដល់ការពារដល់កុមារកុមារនៅទីនេះហើយនឹងយើងមើលទាំងម្ដាយមើលស្ត្រីដែលមានផ្ទៃពោះផងកម្ពុជា에서는출생자1000명중190명의어린이가죽어가고있습니다캄보디아국립아동병원은어린이사망률을줄이기위해세워진병원입니다1974년월드비전의후원으로지어진이병원은우리나라를비롯한미국일본호주등몇몇국가의지원과개인후원금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6개병동150개침대를갖추고있는이병원에는8명의의사와16명의의료보조원109명의간호사가일하고있습니다가난한사람들에게의료혜택을주기위해만들어진이병원에는현재140명의어린이가입원중입니다각종질병으로하루250여명의어린이가이곳을찾습니다 The Broome Hospital is to reduce the overall mortality and morbidity of children in Cambodian children. So before that there were no children hospital and this is the first children hospital for Cambodia. So we started the children hospital in Cambodia. So we will do through the curated service treatment and training of the medical staff. 각종질병으로수많은아이들이고통받고있지만캄보디아에는마땅한의료요원양성소마저없습니다오랜내전으로점철된비극의현대사속에서대부분의공공시설이파괴됐고병원역시폐허가됐기때문입니다이런의료환경속에서수많은아이들은죽어가고있습니다This word is the mixed disease, like meningitis, nephrotic syndrome, or acute glomerulonephritis, high fever, diarrhea. Also, sometimes the neuropathy.이렇듯캄보디아아이들에게는태어나면서부터죽음의그늘이드리워집니다사망에까지이르는 2,500g 미만의저체중아이가전체영아의 20% 에이릅니다국립아동병원을찾는아이의 55% 가급성폐렴과설사댕구열을앓고있고5세이하영아의 40% 가이병으로죽어갑니다킨스바이는메콩강물을따라840m 를뻗어있습니다47개마을에흩어져사는15만명의킨스바이사람들은이강물로농사를짓고고기잡이를합니다메콩강이이들삶의터전인셈입니다하지만범람하는우기의메콩강은이들의삶을송두리째빼앗아가버리기도합니다농토는물에잠기고수확을놓친농촌의아이들은굶주림을배워야합니다어려움에처한킨스바이아이들을돕기위해순탁하나씨는지역개발활동을준비하고있습니다 This is the first year for this child survival project. Yeah. And during the first step, we do only the health component and the health activity. But for the second step, that means the second year, we start to do the community development activity. 순탁하나씨는매주한번씩마을을찾아갑니다마을사람들의어려움을이해하고함께하기위해서입니다
요즘 킨스바이에서는 오랜 내전으로 파괴된 학교를 다시 짓는 일이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홍수로 끊어진 길을 잇고 공중 변소를 만드는 일 역시 마을 사람들의 관심거리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고 마을 사람들이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해내기 힘듭니다. 킨스바이 어린이 구호 계획이 시작된 지 1년째. 아직은 서먹해 하는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얻기 위해 순탁하나 씨는 세상 사는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홍수로 어려움을 겪는 요즘 농사를 주로 하는 킨스바이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모자라는 식량을 보충할 방법에서 앓고 있는 아이 건강 문제까지 순탁하나 씨는 든든한 말동무입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일이 순탁하나 씨에게 남겨진 숙제입니다. 메콩 강가에 자리 잡은 킨스바이 마을들은 홍수철이면 강물이 마을 50m까지 차올라 식수의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This is a water filter jar. We do this for helping the people who use dirty water previously. Our project relief rehabilitation to help the poor people to use clean water. 항아리에 모래와 나뭇잎을 넣고 2m 남짓한 파이프를 통과시키면 메콩강의 흙탕물은 깨끗한 물로 변합니다. 메콩강의 더러운 물을 마셔온 아이들은 온갖 질병에 시달려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작지만 힘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사랑이 깨끗한 물이 되어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내전의 와중에 남편을 잃고 딸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반 씨. 얼마 전 내린 큰 비로 몇 평 안 되는 논도 물에 잠겼고 먹을 것조차 없어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배고픔에 시달려온 아이들에게 오늘은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비록 반찬 하나 없는 밥과 국이 전부인 식사지만 할머니가 구해온 쌀로 지은 밥을 양껏 먹을 수 있는 아이들은 마냥 즐겁기만 합니다. 춘궁기 동안 아이들이 굶지 않고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런 구제 사업도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The most difficult thing is the community development because we have a shortage of funding in getting to the community development. Yeah. We have only 20% of the 20% of matching budget. So we don't have enough resources for this community development activity. Yeah. 97년 한 해 동안
킨스바이 구호 계획을 위해 30만 달러가 쓰였습니다. 이 돈은 몇몇 정부와 개인 후원자의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캄보디아 월드 비전의 96년 총 예산 380만 달러에서 지원됐습니다. 그러나 고통받는 캄보디아 어린이들을 도우기 위해 월드 비전은 더 많은 후원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보살핌 없이 내버려진 아이들. 이 척박한 내전의 땅에서 아이들은 들풀처럼 자라납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과 똑같이 먹고 똑같은 웃음을 지을 때 국제사회는 참된 평화를 말하고 인류는 진정한 사랑의 역사를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